우선 체벌과 훈육의 차이는 체벌은 억울해요. 속상해, 화가 나 이런 거고요. 훈육은 그럴 수 있겠다. 내가 잘못했네.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지라는 말이 속으로 나와야 되거든요. 영유아기 어린 아이들 때부터 훈육과 체벌은 명확하게 아이들이 알아요. 체벌을 받으면 일단 안 하고 싶어지고 주눅들고요. 약간 수치심, 또 불안감 이런 감정들이 막그 몸에 파편처럼 막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어느 순간 체벌이나 이런 게 없을 때 공격적인 행동이 막 나오거든요. 정말 안정적인 훈육, 따뜻한 훈육이 필요합니다. 감정을 들어주고 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. 네, 그렇게 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죠. 아이니까 뭐 이럴 수도 있지. 괜찮아, 괜찮아는 훈육이 아닌 거죠. 동생 간에 뭐 서로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. 속상하고 화가 나고, 아, 그랬구나. 그치만, 동생을 어떤 일이 있어서 동생을 때리는 건안 돼. 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. 옳고 그름을 알게 키우는 게 훈육 아니니까. 옳고 그름을 아이가 느끼도록. 네. 그래서 바른 행동을 알아차리도록. 네. 그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게